그건 뭐야? 어제 누가 줬어. 다 부서졌네. 얘 왜 줬을까 이걸 날. 크라운. 크라운? 크라운. 자기만 믿으라 그랬는데. 크라운.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집행할 때 가장 큰 요인,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그 요인이 뭘까? 선택하는 데 있어서. 트렌드. 뭐 맞는 얘긴데 언제 사느냐가 사실은 수익률에는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쳐. 왜냐면 지수 ETF 같은 거 있잖아. 그거 잘만 사면 돈을 왕창 벌 수 있거든. 그거는 종목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. 그럼 지수 ETF 사면 되겠네? 근데 문제가 있어. 어떤 문제가 있을까? 어떤 게 좋은 회사인지 몰라? 아니 지수 ETF라고! 뭔 소리야? 지수 ETF는 그냥 시장을 사는 거야, 시장을.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. 시장이 완전 딱 완전 바닥일 때 딱 사면 무조건 돈을 벌 거 아니야. 그래 안 그래? 어? 나는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? 그게 가장 중요해. 그런데 그게 되냐고. 내가 투자는 상식이고 논리라 그랬잖아. 가재는 개편, 나는 시장을 잘 보는 편, 자기는 많이 먹는 편. 의미가 없어. 왜냐면 이번에 나는 이렇게 세게 떨어질지 몰랐거든. 완전히 틀렸지. 나 잘 막을 줄 알았어.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퍼졌잖아. 내가 친한 이쪽 분야 박사님은 이거 못 막는다고 엄청 커진다고 그랬거든. 근데 아유, 그거 조용히 뭐 박사라고 알겠어?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했네. 받겠지 했거든. 근데 막 떨어진 거야.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근데 내 생각 틀렸을 때의 대응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좀 지나보면 알아.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. 그치? 다 맞춘 사람도 없거든. 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확률 좋아야 한 70-80%야. 근데 투자에서 70-80%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전환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. 보통 사람들은 막 반도 안 되고 훨씬 더 떨어지 거꾸로 이제 생각하거든.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뭘까? 회사의 성장성? 그렇지.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를 찍느냐야. 이거 할 수 있어 없어? 어렵지. 근데 어렵지 이거는. 아까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건 좀 어려운 파트에 가까워. 어려운 거야. 근데 할 수 있어.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있어. 쉬운 건 뭔지 알아? 하지 말아야 될 거. 잡스러운 회사들은 딱 보면 알잖아. 아주 잡스러운 거. 돈을 못 벌고 적자에다가 거지 같은 걸 안 사는 거는 쉬운 거야. 그럼 우리가 어려운 거부터 불가능한 거부터 해야겠어? 아니면 쉬운 거부터 해야겠어? 쉬운 거. 쉬운 거부터 해야지. 이게 상식이잖아. 근데 어려운 거. 내가 방송 키고 그럼 라이브 키잖아? 어려운 얘기밖에 안 나와. 어제 내가 조튜브랑 라이브 하는데 다들 보면 시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. 나도 하지. 내 생각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게 좀 재밌어서 하는 거지. 그걸 진짜 투자에 다 접목시켜가지고 막 그게 아니야. 이거는 이제 한 10% 이내야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사는 거.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적자 나는 회사를 산다든지 누가 카더라를 듣고 막 종목을 산다든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빼고 괜찮은 회사를 갖다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회사를 골라서 사 모으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. 그런 회사 우리 뭐 다 얘기했잖아.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지금 우리는 좋게 생각한다고.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가능해. 자기 식당 있잖아. 식당에 가가지고 이 식당 망할지 안 망할지 자기 알 수 있어 없어? 대충 알 수 있어. 대충 알 수 있잖아. 그리고 가보잖아. 가서 봤는데 손님이 많아. 바글바글해. 그러면 대략 감은 오잖아. 근데 손님이 막 없어. 그걸 하진 않잖아. 이게 똑같은 거거든. 너무 쉽잖아. 너무 쉽거든.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. 손님이 바글바글해. 오너가 그 표정이 좋아. 그 손님들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것도 잘해. 잘 되겠냐 안 되겠냐? 잘 되겠지. 그렇지. 유튜브도 보면 잘 될 사람 안 될 사람 다 보인다고. 나는 뭐냐? 잘 될 사람. 잘 될 사람? 어. 안 되는데 이거. 잘 되면 안 되는데 이거. 꼭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사람이 있다니까. 아 아닌가?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똥 밟는 건가? 자 쉬운 거부터 하자고. 오늘 조금 오르는데 이것도 야 간 야 아니다 간다 뭐 확 이거 아니야. 오늘은 난 아침에 물어보더라고. 카톡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좀 더 확 들어갈까요? 넣어도 쿠쿠다싸고 같이 넣어도 오늘 뭐 매수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좀 보자고. 금요일 좀 집행했잖아. 좀 쉬어야지. 오랜만에 보는 양복이네요. 혹시 급등하면 급등 쫙 뭐 나올 수도 있잖아. 뭐 미국 뭐 9% 올랐는데 급등하면 레버리지 잡은 거 있잖아. 뭐 좀 줄이고
바닥에서 잡은 거 좀 줄이자. 플러스 좀 나면 좀 줄이자. 왜 그래? 마음 편해요. 또 몰라 도로 떨어질 수도 있어. 지금 변동성 장난 아니야. 이러다가 또 뭐 대통령 뭐 감염됐다. 그러면 폭등하는 거지 뭐. 내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는 얘기 안 했어. 변동성 장난 없네요. 여유있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지켜봅시다. 했잖아. 또 가자! 이거 아니고. 오늘은 좀 혹시 만에 가자 나무 하고 오늘 그냥 막 잔잔하겠다. 그럼 좀 지켜보고 또 막 반대면 폭락 나온다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력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했으니까 이번에 장모님한테 전화. 지금 우리 엄마만 지금 아껴놨어 지금. 우리 엄마랑 이제 거의 전화 통화는 안 하고 절촌인데 거의 전화하고 그래도 떨어진다. 그럼 초등학교 동창이야. 전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남았어. 신에게는 아직 지금 남아있어 지금. 그때그때 이제 여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것도 안 된다. 그럼 유튜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또. 다 방법은 있어. 노력하면 돼. 괜히 그 뭐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소주 까고 그런 거 아무짝에 소용 없는 거야. 한강을 왜 가? 한강 가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지 그거. 아유 답답하네 진짜 답답해. 그럴 시간은 저 배달의 민족을 한 번 더 뛰어. 지금 장이 되게 특이한 장인데 주식도 빠지는데 채권은 오르다가 채권도 또 빠지고 상품도 지금 빠지거든?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? 현금화 시키는 거야.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로 가잖아. 진정한 제로금리로 가는 거 아니야. 그러면 현금으로 이렇게 빠져 있다가 금리가 이렇게 제로금리로 가잖아? 그러면 돈은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.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? 위에서 아래.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어? 없어. 절대 못 흘러. 돈이 지금은 불안하니까 현금으로 잠깐 빠져나와도 다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.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? 수익으로. 수익 나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. 어디든 수익. 그냥 상식이야. 공식이고 자연의 법칙이야. 다른 건 있을 수 없어. 빠져나왔다가 들어간다. 어디로 들어갈까? 지금은 되게 이상한 상황이거든. 원래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거든. 근데 현금으로 막 도망오는 거야. 현금을 이제 지금 안전자산 생각하고 다른 건 이제 못 보겠다. 왜냐면 전 세계가 쓸 수가 있잖아. 그러면 원자재 같은 것들도 산업이 돌아가야 쓰잖아. 거기서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. 그럼 투기 수요로 붙여야 되는데 투기 수요들도 이제 관망한단 말이야. 지금 본단 말이야. 같이 좀 관망하면 돼. 관망하면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. 조금 조금씩 사면 되잖아. 조금 조금씩. 빠진 거 이렇게 있잖아. 만약 오늘 급등 나면 해가지고 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이 존버 이거는 잘못된 얘기야. 존버 이 무슨 뜻이냐면 버티다잖아. 은행에다가 내가 적용해놨어. 버틴다는 표현 써 안 써? 안 쓰지.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막 버틴다는 표현을 쓰거든. 근데 존버는 잘못된 표현이야. 존사만 있을 뿐이다. 존사만 있을 뿐이다. 이 변동성이 크니까 이 마음이 이거 이게 흔들려서 그래. 고통받아서. 그건 내가 내 스스로 괴로운 거지 실제로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야.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노이즈도 나오잖아. 곧 망한다 뭐 망한다 어쩌고 망한다. 망한다는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심하면 돼. 괜찮다는 얘기야. 망한다는 얘기가 많으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거든. 또 많이 이제 맞았잖아. 많이 낮아졌잖아. 내가 이제 미혼일 때 아무리 예쁘고 돈이 많고 뭐고 해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내가 왜 자기랑 결혼해준 줄 알아? 왜? 해줬어? 안 해줬어? 아 그래. 왜 해줬는데? 자기가 자기 파괴형 인간이 아니라서 내가 자기랑 결혼해줬어. 그런 애도 있거든. 있어 없어? 상황도 좋고 너무 좋아. 너무 완벽해. 막 재벌 이제. 근데 막 괴로운 거야 그냥. 그냥 자기 내면에서 막 괴로운 거야. 아 나 버스 클래스 타야 되는데 버스 클래스 만석 됐으면 막 괴롭고 막. 나 뭐 페라리 탈라 그러는데 아 페라리 이거 아 탈 때 허리 수그려야 돼. 아 괴로워 막. 그런 일 있다니까? 아니 내가 볼 땐 이거 화낼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밖에 없는데 막 괴롭고 화내고 막 그런 사람들 투성이에요. 진짜 화낼 일은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다쳤다든지 뭐 그런 거지. 이거는 진짜 화내고 막 괴로울 일이 아니잖아. 그 보면서 막 얼굴 막 죽을 생각. 그거는 성격이야. 내가 보면 안 고쳐져. 특히 여자들 그렇잖아? 그럼 애들도 똑같아. 자기는 그게 없잖아. 그래서 내가 결혼해 준 거야. 고마워. 고맙디? 고마울 게 없지. 자기가 강철 멘탈이기 때문에 나를 만난 거지.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야. 고마울 게 없지. 당연한 대우야. 특히 멘탈이 좋으면 주변에 또 멘탈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. 근데 자기는 그냥 멘탈이 괜찮아.
자기가 내 스스로 막 나 멘탈 좋아요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. 나 멘탈 세 하는 사람들 보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. 근데 자기는 멘탈을 센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는 멘탈이 세네. 근데 가끔 이거 멘탈이 센 거야 생각이 없나? 이거 멘탈이 뭐야 생각이 없나? 던질 게 없네. 그 있다. 내가 사준 갤럭시 노트 있다. 야, 이거 공짜로 풀린다던데 요새. 아 진짜? 막 기다리면 싸게 사는 건데 니가 빨리 사달라고 지금 갤럭시 이거 지금 신형 나왔다고 막 해가지고 어? 그거 안 산 돈으로 주식을 샀어 봐. 아 까졌다 지금 엄청 까졌다. 잘 샀네 잘 샀어. 잘 샀다. 써야 돼. 써서 없애야 돼 빨리. 채권이나 살 거야. 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애들하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.